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김은영입니다. 네, 기다리는 자에겐 복이 온다고 하죠. 연말엔 또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술술에서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행운의 종목들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일 저녁 9시에 이데일리 TV에서 시청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어제에 이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보험과 비금속을 제외한 전업종이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또 건설업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상장한 에코프로머티가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올트먼을 영입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죠. 또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해봐야 할지 이분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급등열차 천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천 대표입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뭐 상당히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지난주에 비해서는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아진 지금 국내 시장이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조금 고생, 그리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12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감히 예상이 되는 지점이고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투자의 아이디어 준비해왔습니다. 한 시간 짧습니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시장이 빨간불로 마무리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보자면요. 일단은 국내장 같은 경우에 상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제반 사항은 갖춰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언제나 조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라는 답을 얻고 싶다면은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수급. 예. 우리 메이저, 흔히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쪽 수급이 중요하느냐. 제 지금 화면을 같이 보자면은 선물 시장 수급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선물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고 선물 시장 수급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좋다. 왜냐? 이 선물 시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코스피 200의 대표 종목들의 미래의 가치를 먼저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을, 현물 시장을 앞서 나간다. 이 개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국내 현물 시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수급 동향을 보자면은 11월 9일이죠. 우리 화면에서 보이시는 11월 9일부터 해서 오늘까지도 큰 매도세 없이 순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순 매수한 규모가 2조 2천억 억 규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이 외국인이 이 순 매수한 2조 2천억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국내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제반상은 갖춰졌다라고 보셔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부터 항상 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수급 동향 체크 꼭 하시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빠져나간다 한들 이 물량을 기관이 받아준다, 이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은 파는데 외국인의 이 매도 물량을 선물 시장에서 개인이 받는다. 이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파악하시면서 이제는 조금 자신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한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천 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또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장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은
2600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2600포인트. 아. 네. 이 왜 제가 2600포인트, 2600포인트 하냐면은 2600포인트를 목표로 든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제 지금 차트를 조금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2600포인트가 우리가 일봉상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일봉상 봤을 때는 코스피 차트에 일봉상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왼쪽 차트입니다.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2600포인트가 직전 고점입니다.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 직전 고점이거든요. 현재 이 국내장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의 제가 말했던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V자 반등은 성공했어요. V자 반등은 성공했고 직전 고점인 이 2600포인트까지는 국내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2600포인트 코스피 지수 2600포인트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수 기조 유지하시고 260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자 한 줄평이 2600포인트에 집중하자일까요? 2600포인트를 목표로 한 네.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 아. 네, 좋은 말이죠. 상승 네. 추세.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어떤 종목을 또 집중해봐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QR코드 링크 들어가시면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천 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장 특징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조선주 쪽을 저는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미 뭐 제가 2, 3주 전에 조선주는 공략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조선주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선주 그 무거운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소폭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조선 기자재 역시도 같이 강하게 동반해서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맛에 좀 맞는 종목군이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군을 설정을 했거든요. 오픈 AI, AI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지금 준비한 섹터는요. AI 섹터입니다. AI 섹터.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샘 울트먼이죠. 챗 AI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죠. 실제로 처음으로 상용화를 한 사람인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했죠. 그들의 정치적인 싸움에 의해서 그렇죠. 전격 해임당하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해서 합류를 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전일 미증시에서 이 무거운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오늘 국내도 관련주들 상당히 강했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대략적으로 두 개 정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어떤 거요? 이 챗GPT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목돈 투자하시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지금 우리가 강세 섹터로 뜨고 있는 이 오픈 AI, 챗GPT 이쪽 섹터는요. 네네. 단타로 보셔야 돼요. 단타로. 아, 단타로. 예, 단타로. 왜냐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미래의 청사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를 지속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네네. 국내에 상장돼 있는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시총 역시도 아직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돈을 투자하는 개념보다는 약간은 가볍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단타의 전략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관련해서 오늘 뭐 C랩, CU박스, 코난 테크놀로지, 트루엔 뭐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CU박스입니다. CU박스. 예, CU박스 종목을 제가 설정했거든요. 네. 일단 CU박스 종목을 왜 제가 관심 있게 봤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은영 아나운서님 제가 뭐라고 했죠? 이쪽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AI 섹터
목돈으로 투자하자고 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단타. 단타하자고 네. 했죠. 그렇죠. 예. 단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를 이렇게 우리가 주 포커스로 가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종목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왜? 오래 들고 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치고 빠질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CU박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이상 좀 내려가기가 힘든 주가예요. 왜냐하면은 상장한 이후에 계속 빠졌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상장한 이후에 이 종목의 최고가는 상장한 3일 후에요. 예, 상장되고 나서요. 3, 4일 후에 가장 최고가를 찍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죠? 지속적으로 빠졌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안정성은 어느 정도 생긴 거예요. 주가가 현재 가격에서 내려가봤자 그렇게 크게 더 내려가기에는 제한이 걸리는 가격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종목은 흔히 말하는 이중 바닥, 삼중 바닥까지라도 삼중 바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을 두 번 이상 다졌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바로 이 7,000원 단이죠. 7,000원 단. 7,000원 단에서 바닥을 두 번 다졌다. 우리가 이 캔들을 약간 선으로 이어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이어보겠습니다. 선을 캔들을 선으로 이어보자면은 약간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영어로 약간은 W자, W자를 좀 그려가면서 가는 패턴인데 이 CU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지능 AI 영상 인식 시스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샘 울트먼, 오픈 AI, 챗GPT랑 상관 있나요? 솔직히 그렇게 없잖아요. 예, 왜 올라갔느냐? 기대감, 기대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종목? 단타다. 아시겠죠? 단타 종목이고 중요한 점은요. 제가 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은영 아나운서도 기억하실 테고 그리고 이 천 대표를 그래도 한 달, 두 달 이상 보신 분들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종목을 공략할 때 항상 지지대에 공략을 하자고 했어요. 항상 종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은 다릅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자, 시청자분들 메모하십시오. 메모. 이 종목은요. 약간 다르게 가야 돼요. 이 종목은 직전 고점인 8,450원을 돌파한 이후에 추격 매수를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디라고요? 8,450원. 8,450원. 제가 지금 가로선 그어놓은 이 지점입니다. 이 직전 고점. 내일장 이 종목이 이 직전 고점 8,450원을 돌파한다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한 번 더 상승 추세 나오고 최대 만 원단 초반 단까지 열릴 수 있는 힘이 확보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 시청자분들 CU박스라는 종목 꼭 기억하시고요. CU박스 종목 이 가운데에서도 매수가는 내일장 8,450원이 돌파되는 걸 확인한 후에 추격 매수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8,450원 돌파 못한다? 볼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8,450원을 돌파한다. 자, 그렇다면은 추격 매수해도 상당히 좋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나 또 목표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나요? 아, 그렇죠. 매수 타이밍까지는 어차피 네. 내일 우리가 장 시작하고 나서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 네. 방송을 계속 할 수 있으면은 계속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네. 우리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 타점이나 사후에 이제 피드백 관리적인 부분은 네네. 노란톡방. 지금 방송 우리 화면에 아래쪽에 계속 나오고 있죠.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은 매수 이후에도 매도까지 제가 책임해서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U박스 8,450원 돌파 후 매수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징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로 천 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오늘 히든 종목은 우리가 전일 미증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 크게 갔습니다. 대형주. 엔비디아. 그렇죠. 네. 엔비디아죠. 예, 엔비디아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픈 AI 관련해서 항상 조금 강세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면요. 약간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AI 영상 분석 쪽 우리 종목군들이 같이 떠오르거든요. 네. 자, 이 종목 역시도 AI 영상 분석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네. 이게 조금 중요해요. 어떤 거요? 이 종목의 네. 글로벌 파트너사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그런데 시청자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저녁에 꿀잠 자고 나시면은 실적 발표가 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이 종목도 아마 내일 크게 움직일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이 있느냐? 그 부분은 이 차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 얘냐? 하필이면 이 차트를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교육하면서 오늘 해드릴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교육해드릴 내용이 상승 패턴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교육을 제가 진행하면서 왜 이 종목인지까지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공략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AI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천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약속드린 게 있었어요. 주말에 같이 공부해보자. 그리고 제가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게 바로 이 동영상 교육자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해드린다고 했거든요. 지난주에 노란톡방 입장하신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 주말에 교육자료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많이 됐다. 너무 쉽게 알려주시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자, 오늘도 그 연장선입니다. 절대 어렵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초등학교 혹은 제 또래만 돼도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렇죠? 국민학교만 졸업하셨다면 누구나 쉽게 주식 매매를 혼자 잘할 수 있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할 내용은요. 그동안은 제가 이동평균선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거 했죠? 이격도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상승 패턴이에요. 패턴. 상승 패턴. 주식시장에서 제가 20년이 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종목은요.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비슷한 패턴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맛있는 맛집 가게 되면은 약간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비슷한 점. 그렇죠? 주식도 똑같더라고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비슷한 상승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드리기 전에 요즘에 주린이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안타까워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너무 안타까워서. 자,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TV에 나오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아니면 언제까지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가 이 종목 좋대, 매수할래? 이 말 듣고 매수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혼자 어느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죠. 어떤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캔들을 아셔야 돼요. 캔들. 차트 보시면은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파란 막대기, 빨간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캔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짧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양봉, 그렇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음봉, 그렇죠? 꼬리가 있는 양봉, 꼬리가 있는 음봉이잖아요. 쉬워요.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봉은요, 시작가보다 종료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봉은요, 시작가보다 종료된 가격이 낮으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음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꼬리는 뭐냐? 꼬리는 시작가보다 종료된 가격이 더 높게 끝났어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긴 한데 종료된 가격보다 더 높은 고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작한 가격보다 더 낮은 저가도 존재했다.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죠?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지 오늘 상승 패턴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반대겠죠. 주가가 시작한 가격보다 낮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음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보다 더 높은 고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위쪽에 꼬리가 하나 붙는 거고요. 그리고 종가보다 더 낮은 저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만 상승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더 캔들 알려드리고 갈게요. 캔들은 많은 종류의 캔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종류의 캔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캔들 모양은 여기 앞에 보이는 하나, 둘, 셋, 네 개. 양봉, 음봉. 꼬리가 있는 양봉, 꼬리가 있는 음봉. 그렇죠? 꼬리가 없는 음봉, 꼬리가 있는 음봉, 꼬리가 없는 양봉, 꼬리가 있는 양봉.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네 가지만 더. 이 무슨 모양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많이 있죠? 십자가도 약간 십자가 모양 같죠? 십자가 모양. 양봉 십자가 모양, 음봉 십자가 모양.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긴 잠자령이라고 써왔는데 뭐 망치 같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망치 같은 모양. 그렇죠? 그리고 음봉으로 반대죠. 망치의 반대. 어때요? 역망치라고도 표현합니다. 비석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모양만 기억하세요. 음봉으로 망치가 약간 누워있는 모양. 이 네 개까지 총 8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도지형 캔들. 이런 식으로 몸통이 작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몸통이 작고요. 꼬리가 이런 식으로 긴 캔들. 제가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약간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 플러스 모양. 그렇죠? 플러스 모양. 반대로 음봉으로 이런 플러스 모양. 도지형 캔들이거든요. 도지형 캔들.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도지형 캔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거는요. 아주 큰 추세가 나오는 전조 증상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아주 큰 지진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날 때 우리가 그 동물들이 먼저 안다고 하죠. 그렇죠? 뭐 쓰나미가 올 때도 뭐 동물들이 먼저 안다고 하죠. 비슷해요. 주가가 아주 크게 흔들리기 전에 나오는 캔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많이 있는 차트를 켰을 때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많이 떠 있다. 더하기 표시가 많이 떠 있다. 이거는요, 아주 큰 추세가 나오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착각까지 마르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상승만 생각하시죠. 상승만. 아닙니다. 상승 또는 하락이에요. 하락. 네. 상승 또는 하락. 어느 쪽으로 큰 추세가 나올지는 종목을 분석해 봐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주가가 아주 크게 추세를 타기 직전의 모양이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기억할게요. 한 가지만 더. 자, 이 캔들 기억하세요. 이 캔들. 망치처럼 생긴 캔들. 망치처럼 생긴 캔들. 이 망치처럼 생긴 캔들. 그리고 여기 망치처럼 생긴 캔들.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 고점이라고 제가 쓸게요. 시청자분들. 고점.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공책에다가 고점. 고점에서 이런 모양의 캔들이나,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런 모양의 캔들이나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 89%, 네, 100% 넣기 때문에 89% 하락전환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인생에 100%가 없듯이, 예, 차트에도 100%는 없어요. 하지만 주가의 고점, 단기적인 고점에서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 어떻게 된다? 빠진다. 몇 프로의 확률? 89%의 확률로. 아시겠죠? 반대로 저점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진다고 생각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점 부근에서 이런 캔들 또는 이런 캔들이 나온다. 이건 뭐다? 반대입니다.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입니다. 아시겠죠?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에요. 이건 외우세요. 네 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네 개만. 큰 카테고리로 보면 네 개도 아니죠. 두 개죠. 그렇죠? 이런 도지형 캔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십자가, 조금 더 쉽게 더하기. 이런 몸통이 아주 작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많이 있는 캔들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최근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할 때는 뭐다고요? 어떻게 된다? 주가는 아주 크게 추세를 타기 직전의 모양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양봉, 음봉 중요하지 않아요. 양봉, 음봉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중요해요. 이런 망치 모양이나 아니면 망치가 거꾸로 있는 모양, 반대로 있는 모양에서 고점에서, 주가의 고점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 주가 어떻게 된다? 하락합니다. 이건 외우세요. 그냥 1 더하기 1은 2 같은 공식처럼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 그와 반대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저점 부근에서 이런 양봉, 음봉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모양이 중요하다. 이런 망치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망치가 누워있는 모양이 저점에서 나왔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으로의 전환되는 시그널이다. 얘 역시도 확률은 100%는 없어요. 89%의 확률로. 아시겠죠?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숙지를 하시고 오늘 교육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주가라는 건 일정한, 저는 좀 그림이라고 표현해요. 일정한 그림, 캔들을, 차트죠. 일정한 그림을 반복하는 성질이 있어요. 반복하는 성질이. 특히나 상승하는 종목들은 일정하게 비슷한 그림을 그려갑니다. 일정하게 비슷한 그림을. 아시겠죠? 바로 그 부분을 저는 패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패턴. 캔들이 일정한 모양으로 반복된다. 대표적인 상승하는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M자, 영어 M입니다. W, N, 계단형까지. 이 네 가지의 패턴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해드리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익히신다면은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뭐 전문가다라고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해드리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해드리는 교육이 이 교육이에요. 응? 실전 투자 대회 1년 누적 수익 1위. 그렇죠? 그리고 실전 투자 대회 배틀리그 최종 우승. 예. 1등 두 번 했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 모의 투자 아니고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 두 번 했어요. 제가 1등 두 번 할 때 이용했던 매매 기법들이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집중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본인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교육이 될 거고요. 집중 안 하신다면은 뭐 그저 그런 뻔한 내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중바닥형 M자 패턴이라고 제가 써왔어요. 이중바닥형 M자 패턴이라고 써왔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어때요? 어때요? 그냥 뭐 빨간색 막대기, 파란색 막대기, 뭐 막대기 몇 개 많이 있고, 그리고 노란색 선 있고, 빨간색 선 있고, 뭐 선 있고, 막대기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알려면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림. 차트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가가 되셔야 돼요, 화가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어떤 식으로? 자, 특정 가격대에 형성된 저점을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저점을 이런 식으로. 특정 가격대. 저점을 이런 식으로. 저점을.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요. 캔들의 중앙에 이런 식으로. 저처럼 내가 화가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림을. 자, 그러면은 어때요? 그림을 그려놨더니 캔들을 하나의 선으로 그려놨더니 영어 M 하고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뒤에 차트를 하나 볼게요. 어때요? 확실하게 그려오니까 영어 M자 모양이 나오죠. M자 모양이. M자 모양이. M자 모양이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이 종목이 19% 상승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림을. 어디에? 특정 가격대에 형성된 저점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뭘 한다? 캔들의 중심을 선으로 이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대충 이으면 돼요. 대충. 대충. 어? M이네. 영어 알파벳 M은 아시죠? M이네. 자, 그렇다면은 M자가 확인됐을 때, M자가 확인됐을 때 이 직전에 이 종목의 상승을 방해했던 이 직전 고점,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주가는 엄청난 상승 탄력이 나옵니다. 오늘 CU박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라고 했어요? 얼마라고 했죠? 기억 못 하시나요?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빨리 노란 독방 입장하세요. 입장하셔야죠. 공략하죠. 제가 오늘 안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예,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면은 추격 매수 하셔라. 그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별로 고정 CU박스라는 종목 공략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CU박스도 이런 M자형 패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M자형 패턴이.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서원인텍.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어때요? 자, 제가 우리 은영 아나운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은영 아나운서님. 네.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어때요? 뭐 보이는 게 없죠? 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그냥 뭐 빨간색, 파란색 막대기만 보이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 보세요. 이거 보면 뭐 알겠어요? 빨간색 막대기, 파란색 막대기, 막대기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해보자고 했죠? 어떤 부분을 해보자고 했죠? 차트에 항상 내가 화가다.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을.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밑작업을 하셔야 돼요. 특정 가격대에 저점이 형성되거든요. 상승 패턴이 나오려면은. 자, 그렇다면은 최근 봉을 기준으로 여기죠. 여기에서 한번 저점에서 조금 많은 캔들이 모여있죠.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여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동그라미 두 개를 이어볼게요. 아까처럼 선으로. 이 펜이 까만색으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예. 선으로 있게 되면은 M자 모양이 나옵니다. 이 펜이 까만색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려온 걸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정확하게 영어 M자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절대 여러분들 주식 매매 쉽게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 근처에 제가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들 집 근처에 가면은 똑같은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별로 맛이 없고요. 어떤 집은 되게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맛있게. 맛있게 사 먹는 게 땡이잖아요. 하지만 김치찌개가 맛없는 집은 맛없는 이유가 있고요. 맛있는 집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그냥 내주는, 주는 음식이지만 엄청난 노력을 하겠지요. 똑같습니다. 주식도. 최소한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 대회 나가서 입상은 못 하더라도 혼자서 매매는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역시나 성원 인텍도 어때요?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렸더니 M자가 나왔습니다. 자, M자가 나온 이후에 어디에서 공략하셔야 된다? 이 직전 고점. 직전 고점을 캔들이 돌파하는 순간, 오늘 같이 돌파하는 순간 공략을 하셔야 한다. 공략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 서원 인텍.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M자 나온 이후에. 가격대를 확인하세요. 가격대를. 저점이 5,850원이고요. 고점이 뭐 대략적으로 6,000원대 형성돼 있었습니다. M자를 그리고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적인 상승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보자고요. 17%나 상승했습니다. 워낙 봉이 크게 서가지고 이 M자가 짜부러들었어요. 작아져 버렸어. 그렇죠? 하지만 17%나 상승했다. 이 직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직전 고점. 이 6,000원 단을 돌파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왔다. 아시겠죠? 상승 추세가 폭발적으로 나왔다. 자,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자, 시청자분들. 앞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은 불과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들었던 교육 내용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아쉽다. 나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빨리 노란톡, 천대표 노란톡방에 입장하신다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플러스 주말에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이 홀로서기 교육 자료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우리 은영 아나운서님께서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천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히든 종목이랑 강의 자료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의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M자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동그라미를 치자고 했어요. 동그라미를. 어디에만? 일단은 저점에만. 특정한 가격대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특정한 가격대에서 저점을 형성합니다. 한 번 이상. 아시겠죠? 한 번 이상 특정한 가격대에서 저점을 형성한다. 한 번 이상. 자, 보시게 되면은 이수화학도 이렇게 만 원 단에서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그림 그리시라니까, 그림. 그림만 그리면 된다. 그림 그려서 M자가 나오는지, 영어, 알파벳 M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그림은 어떻게 그려? 그림은 이 선을 잇자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어보자고요. 이렇게. 알파벳 M이 나옵니다. 알파벳 M이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그렇죠? 너무 쉽죠? 이거 못 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알파벳 M이 나옵니다. 선을 잇게 되면은 특정한 부분에 저점이 형성되고 그 저점이 형성된 부분을 선으로 이렇게 잇게 되면은 어때요? 자, 빨간색이라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어때요? 자, M자가 나오죠. 여기 M자가 나옵니다. M자가. M자가 나오게 됐을 때 어디에서 추격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11,500원 단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된다. 왜냐? M자 상승 패턴이 나오고 나서는 상당히 큰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수화학이라는 종목. M자 패턴이 나오고 나서요.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이 9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M자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M자 안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90%라는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작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아져 있어요. 이 직전 가격대가 M자 가격대가 얼마였죠? 여기잖아요. 만 원대. 그렇죠? 만 원대 그리고 11,500원 단에서 걸려있었던 자리인데 M자 상승 파동 이후에 어떻게 됐다? 주가는 90% 이상 올라갔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만 확인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에 뭘 하시라고요? 어떤 걸? 그림을 그려라. 그림 어떻게 그려? 일단은 최근 저점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만 치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만 쳐보셔라.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되는 저점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일단 그리셔라. 동그라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셔라? 동그라미를 포함한 캔들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봐라. 선을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알파벳 이런 M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은 뭐다? 상승 패턴이 완성이 된 부분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볼게요. 오늘 히든 종목인데요.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오늘은 지금 M자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W자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똑같이 해보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해볼게요. 뭐 하자고 했죠, 첫 번째? 특정한 가격대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저점이 형성이 된다. 한 번 이상 되는 저점에 어떤 걸 해보자? 그림을 그려보자. 어떻게? 동그라미를 쳐보자. 자,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에 여기 동그라미네요. 그렇죠? 그렇죠?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뭐 하자고 했어요?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선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캔들, 뭐 중심적인 부분에, 중앙에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패턴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동그라미 두 개를 제가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이어볼게요. 오늘까지 해서 이어볼게요. 자, 알파벳 뭐가 나와요? 이게 알파벳 W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때요? 동그라미 두 개를 제가 그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 선으로 이 동그라미 두 개를 이었습니다. 어때요? 알파벳 W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W자 현재 이 종목은 상승 패턴 구간입니다. W자 상승 패턴 구간이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전고점 라인만 돌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등이 나오는 차트다. 이 종목 같이 공략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종목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 패턴인 W자가 완성된 이 종목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공략 이후에도 피드백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요. 제가 이 종목 종목명 깔끔하게 오픈해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 타점과 사후 관리까지도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은영 아나운서님,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려면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안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 자료랑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는데요.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천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무료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W자 우리가 살짝 보고 갈게요. W자 패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똑같아요. W자 패턴도 제가 어떻게 했죠? 일단 저점, 특정한 가격대에서 저점 찾자고 했죠? 저점 찾아서 동그라미 치자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저점 형성됐나요? 됐네요. 저점 형성됐으면 그 이후에 뭐 하자고 했죠? 선으로 이어봐라. 선으로. 캔들을 이런 식으로. 선으로. 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보자. 선으로 입고 나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대에서 뭐 하시면 된다? 시청자분들, 추격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 추격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 W자 패턴은요, 2만 원 초반단에서 나왔습니다. W자 패턴은, W자 상승 패턴은 2만 원 초반단에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 560% 상승했습니다. 2만 6천 원, 어디에서 나왔죠? 2만 6천 원 단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W자 상승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이 종목 560% 상승했다. 아시겠죠? 자, 시청자분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무슨 패턴이다? W자 패턴이라고 했죠. W자 패턴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W자 패턴 나와 있다. 이 종목 같이 공략하셔야죠. 그렇죠? 이 종목 같이 공략하셔야죠. 이 종목 같이 공략하고 오늘 강의했던 내용이 좋았다. 좋았다. 아쉽다. 벌써 끝낸다니 아쉽다.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입장만 하시면요. 560% 갔던 코난 테크놀로지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이 W자 상승 패턴 종목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주말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강의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빨리빨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하면 정확히 또 어떤 혜택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560% 올라간 후속주, 네, W자 패턴 종목명 제가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공략 방법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말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교육 자료까지도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법까지. 그렇죠, 그렇죠. 다 맞습니다.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거죠? 무료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자세한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천 대표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잘 보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